427년 전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배 12척이 남아있다고 했다. 74년 전 춘천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과 11명의 경찰과 농사짓던 사람과 학교 가던 학생, 공장에 다니던 여공들, 그리고 피난을 포기하고 전장으로 뛰어든 시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72시간의 기억들. 6월 25일 날 상황을 보면 오전 5시가 되기 전에 북한군이 이미 공격을 시작해. 가장 강력한 무기가 탱크였죠. 이 탱크를 우리 국민들은 처음 봤죠.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처음 본 왜 수군들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총 한번 제대로 못 쏴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춘천은 어땠을까? 74년 전 춘천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군인과 11명의 경찰과 농사짓던 사람과 학교 가던 학생, 공장에 다니던 여공들, 그리고 피난을 포기하고 전장으로 뛰어든 시민들이 있었다. 정말 하늘이 도운 건지 전쟁이라기 며칠 전에 춘천에서 포병대대 훈련이 있었다. 군경 관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싸워 이긴 제2의 행구 대첩으로 평가하시는 가장 혁혁한 전공을 세운 포병 제16대대. 전군이 지금 다 후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육사단 7년대는 오히려 치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첫 승리이자 전쟁의 판도를 바꾼 그날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춘천 대첩 72시간 11월 대개봉.